첫째, 경기 북부에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우선 추진합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합니다.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4개 시군에는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 북부 반려마루는 동두천시에 조성합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 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 그리고 한 곳을 추가 선정하여 총 4개 지역에는 사업비 80억 규모의 지역 특화형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북부 주민과의 약속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합니다. GH 경기주택공사는 2026년 구리로 이전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세 곳은 계획대로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하겠습니다. 포천에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의정부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와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새롭게 들어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철도입니다.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올해 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 본격 사업을 시작해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지방도로 28개, 278km를 건설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 서울 광진, 강변 북로를 지화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과 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파주에서 양주, 포천, 남양주를 잇는 경기 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북부 33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96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의 13개선은 조기 착공하고 8개선은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에서 양주의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하천길 144km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넷째,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유치로 앵커 기업과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대규모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또한 유수의 컨텐츠 기업과 약 1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경기 북부에 유치하고자 협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는 공기를 당겨서 20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는 2025년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을 해왔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해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지난해 12월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 산지 보존 기준을 폐지해 골프장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